요즘 날씨가 풀리면서 자전거로 출퇴근하거나 나들이 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. 자전거족이 많아지면서 사고 발생도 그만큼 늘고 있는데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조대준 기자의 보도입니다. 신호를 받고 출발하는 오토바이와 택시를 향해 자전거가 돌진하면서 택시와 충돌합니다. 멀쩡히 서 있는 자동차를 달리던 자전거가 뒤에서 들이받은 뒤 고꾸라집니다. 대전의 자전거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 작년엔 530여 건에 육박했고 사망자 수도 2배 이상 껑충 뛰었습니다. 자동차가 위협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또 트럭 같은 것도 옆으로 쌩하고 지나갈 때 이제 바람 때문에 휘청거린다거나 그럴 때는 진짜 아찔한 상황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. 급증하는 자전거 사고 예방을 위해선 우선 안전모 착용이 필수입니다. 자전거 사고 사망자 10명 중 9명이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있었던 만큼 머리를 많이 다치기 때문입니다. 밤에는 전조등과 후미등, 반사기 같은 보조장치를 꼭 달아야 하고 멈춘 자동차를 앞지를 때는 열리는 문에 대비해 방어운전을 해야 합니다. 횡단보도를 건널 땐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합니다. 자전거를 타고 건너면 차량으로 분류되는데 차량의 횡단금지 조항을 어긴 걸로 간주돼 차에 치여도 자전거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. 또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는 게 원칙이고 어린이와 노인, 장애인만 예외적으로 인도로 다닐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자전거가 인도에서 사람과 부딪히면 자전거에 사고 책임이 있습니다. 자전거가 사람을 치였을 때는 보험 처리가 안 됩니다. 개인 비용으로 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.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께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전문가들은 기본 수칙만 지켜도 사고를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며 자전거도 차라는 생각으로 운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TJB 조대중입니다.